오늘부터 아, 이 세 남자 배우들이 훈훈하게 컬투쇼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참 네. 따뜻한 영화일 것 같은데 제목과는 정반대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많이 물어봐야겠어요. 잔혹 액션 스릴러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의 박진영, 김동희, 허동원 배우님 어서 오세요. 훈훈하다 훈훈해. 따뜻하다 따뜻해. 잘생겼다 생겼어. 아, 대박이에요. 야, 오늘 좋네. 네. 네. 이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잘 질러주고 하시는데 습관이야 이분들. 자,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갓세븐의 박진영이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럴 홍보하려고 네, 배우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한지훈의 연기했었고 들썩들썩하네요 그 얘기했더니. 알아요 알아요. 네, 그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선한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네, 동희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허동원이고요. 네, 범죄도시 2, 1 이렇게 상사로. 아, 천만 배우. 천만 배우. 아, 천만 배우. 천만 배우입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야, 어마어마한 부분 세 분 모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그 영화 엄청난 영화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는 되게 따뜻하고 뭔가 가족 영화일 것 같고 느낌이 훈훈하고 또 감동적이고 약간 예.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따뜻한 어떤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어떤 영화예요? 예. 네, 일단 소개를 하자면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쌍둥이 동생 워루라는 친구가 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걸 좀 파헤치기 위해서 쌍둥이 형인 이루가 소년원에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틀 뒤에 개봉이에요. 그럼 1인 2역으로 박진영 씨가 그걸 맡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동생과 형 역할을 다. 오. 개봉은 언제라고요? 이틀 뒤라고 좀 전에 말씀. 12월 7일. 한 번 더 물어보면 강조하는 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야 정말. 죄송해요. 이틀 뒤면 또 우리 딸내미 생일이에요. 딸내미 생일날. 네, 딸내미 못 푸죠. 기운이 좋아요. 아, 청소 관람 불가야. 어떻게? 아, 청불이야. 아, 청불이야. 선물로 주기에는 좀 영화가 되게 무거운 영화라. 아, 그래요? 아기가 보기에는 좀. 저부터 좀 가야겠네요. 네네. 아이. 12월 7일입니다. 7일. 휴일이에요. 제목만 보고 온 가족이 예매했다가는 네. 못 데려갈 수가 있죠. 아빠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 예. 못 들어갈 수가 아, 들어갈 수가 없구나. 맞아. 아, 일단. 예. 와. 수위가 좀 높은가 봐요. 그죠? 네. 네, 좀 폭력적인 부분도 많고요. 피가 조금 난무하는. 아, 많이 난무는 아니고 조금 난무하긴 하지만 예. 보시면 좀 메시지도 있고 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대박인 게 벌써 선판매가 난리가 났습니다. 끝났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와우.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선판매가 완료. 야. 대박이네요. 예. 이름 하야 글라발 영화네요. 글라발. 예. 천만 배우가 아니고 이제 뭐 백만 뭐 몇 억만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동희 씨는 어떤 역할이십니까? 저는 이제 형이 이루와 워루 1인 2역을 하면은 그 1인 2역을 둘 다 알고 있는 소년원생 친구? 워루는 친구고 쌍둥이 동생은 친구고 쌍둥이 형이 이루는 네. 그냥 동생의 아는 형? 네, 저를 좀 무서워하는 아 무서워 네.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눈빛이 아직 무서워요. 연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알고 보니까 저기 저 학교 후배더라고요. 아 예. 진짜요? 예. 아 예전 서울예대 후배. 아, 과까지 같이. 아니요 이제 연기 전공을 한 과가 다, 그 이후에 새로 생겨갖고 연기과라는 과가 생겼어요. 아 거기 그 학교에서는 뭐 김태기 씨 유명합니까? 아 그럼요. 좀 전에 그 말을 못했는데 그 써 있었는데 본인이 아닐더라고요. 네네, 신인상 받은 거. 아 얘기해드릴게요. 아니 학교 후배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청룡 상의 올해죠 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야 대단한 거예요. 아, 신인상이 그렇죠. 더 대단한 거죠 사실은. 네. 영화로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영화 데뷔 영화로 데뷔한 지는 14년도에 데뷔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와 8년 만에 신인상이네 그러면. 아니 그 제 연기의 신인의 첫 영화 주연작을 신인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와 대박입니다. 예. 거기에는 또 우리 옆에 계신 허동원 씨의 네. 천만 배우의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허동원 씨도 이제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이 친구들이 저의 먹잇감이죠. 예. 먹잇감.
아하. 저희는 쳐다도 못 보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현장에선 교장 교사 한이상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약간 그 폭력적인 것이 여기서 많이 나오네요. 그럼 느낌에. 그렇죠. 딱 봐도 못되게 생겼잖아요. 아니, 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미소 지으시는데 너무 그죠. 따뜻하죠, 그죠. 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 뭐 허동원 씨의 그 액션 연기도 많이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액션 연기는 뭐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자비하겠다. 아. 네, 무자비하게 한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는 게 지금 저분한테 복수를 하는 건가요, 우리? 그거는 영화를 보셔야 알 것 같아요. 아하, 그것까지 좀 힘들고. 네네. 어, 그렇군요. 허동원 씨가 그 악의 무리들의 어떤 중심이십니까? 저는 악의 중심은 아니고요. 어, 가장자리? 아니요, 사이드인데. 어, 사이드에서. 사이드인데 존재감 있는. 네. 존재감 있는. 예, 악의 무리를 제가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죠. 예. 어. 이 작품상 안에서. 네. 아, 어떤 역할 연기할 때 어떤 역할을 좀 편하세요? 악역이 편하세요? 아니면 좀 악역이 아닌? 형사역도 너무 잘 형사역도 너무 어울려서 너무 예. 저는 뭐 딱히 악역 뭐 이렇게 뭐 선한 역 이렇게 구분 짓지는 않아요. 그냥 저한테 네. 이게 약간 어떤 캐릭터들이 다양하니까 아, 이런 역할이다. 요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의 범위에서 좀 넘어가면 악역이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선한 역할이다. 뭐 이렇게 원래 성향은 어떠세요, 동훈 씨? 원래 성향이 악역이면 악역이면 제가 예.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원래는 되게 조용하고요. 조용하고 네, 조용한 편이고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아.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거 그냥 그냥. 네, 혼자 가만히 있는 거 네,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예. 아, 집에서요? 네. 오, 재밌네. 가만히 있는 거 아, 재밌는 캐릭터 책을 읽잖아. 어. 나혼산 이런 데 한번 나가보시면 아, 결혼하셨나요 혹시? 아 이제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나 혼자 산 자 같은데 나오면 할 수 있네, 그러면. 아, 네. 아무 그림 아. 아무 그림이 없을 것 같아. 계속 아니, 가만히 있는 네. 그림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아 경찰도 앞두고 계시네요. 네, 급하게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 그 나 혼자 산에서 계속 서 있는 남자 웃길 것 같아. 집에서 그냥 계속. 가만히 서 있지도 거. 않아요. 앉아, 앉아 있어요. 있어요. 계속 네. 앉아 있어. 어, 그 캐릭터 재밌는데요. 좌식 배우. 예. 네. 계속 앉아만 있는 배우. 어. 어, 동원좌. 예, 동원좌라고. 동원좌, 동원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6826님, 엄마. 허동원님 범죄도시 2 두 번째 관람 인증샷을 SNS 남겼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직접도 생각지도 예. 못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해요. 이젠 바쁘셔서 누를 시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댓글 요정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동원 씨가. 예. 네, 그렇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예, 범죄도시 처음 했을 때 그거는 그래도 범죄도시 1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진 상태였는데 네, 네. 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마동석 선배님, 윤계성 선배님 말고는 거의 다 지금이야 되게 다 유명해지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다 무명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어.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범죄도시 1을 보고 싶은데 야, 네 영화는 왜 조조랑 심야밖에 없냐 이러더라고요. 처음 개봉했을 때. 아, 처음에는 그때 네. 몇 시간대를 많이 못 잡아갖고 네. 어. 그랬었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와. 인스타로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는 게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했던 대단한 게 범죄 이게 맞는 거예요. 범죄도시 때는 이제 댓글을 만 건 정도 달아주셨고 악인전 때는 만 오천 건을 달아주셨다. 요 정도가 추산된다. 이게 네. 이제 제가 기사 아, 와 대단한 거예요. 야, 이게 제가 기사 네. 처음 인터뷰했을 때 만 건이었고요. 거의 네. 끝날 쯤 됐을 때는 10만 5만 개 댓글만. 네, 댓글 좋아요 뭐 이렇게 다 합쳐도 5만 개 이상. 오늘 아침에도 저희 영화 누가 게시물 시사회 네. 갔다 온 거 올린 거를 네, 다 댓글 또 달아주셨네. 그럼 이거 아 붙여넣기 아니고. 아 붙여넣기는 기본 세팅이 붙여넣기가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고. 읽어보고 사연들 뭐 어울리는 오늘 예, 어머님이랑 오늘 첫 영화다 아니면 뭐 아들이랑 처음 영화를 봤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아버님과 아니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와 댓글 전에 댓글 줘요. 와 올리면 댓글 딱 달아주시면 올리면도 기분이 좋아. 크리스마스 캐럴은 아마 댓글을 한 10만 건 정도. 어, 그러면 정도. 너무 감사하죠, 진짜. 달게 되지 않을까. 아, 너무 감사하죠. 그럼. 어, 몇 건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스케줄에 그래도 쭉쭉쭉 댓글. 어, 제가 가능성을 한번 컨디션. 예. 예. 범죄도시 2가요. 네. 1000만이 넘었는데 7만 얼마가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간다면 저는 뭐 와, 너무 그냥. 행복하죠. 와. 네. 그럼 1000만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면 뭐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힘든 건데, 야 대박이네요, 진짜. 예. 박진영 씨, 김동희 씨는 이 영화를 위해서 머리를
우리 때는 이걸 스포츠라고 불렀는데. 예, 반스포츠, 뭐 예, 스포츠 예. 뭐 이렇게 불렀는데. 오와. 고머리를 하셨네요. 야, 카리스마가 야. 두 분 다 눈빛이 뭐 야, 대단합니다. 압도가 되네요. 이미지가 확 달라요. 이게 이제 머리를 밀었을 때 좀 뭐 별다른 생각 없었나요? 이렇게 머리를 좀 민다는 거 갑자기. 예. 겨울에 촬영을 했는데 네. 추웠겠다, 추웠겠어. 진짜 이게 머리가 언다는 두피가 언다는 느낌을 그게 좀 처음 느껴봤어요.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네네. 군대 있을 때 제가 겨울에 군입대를 해서 그 머리로 그냥 너무 네. 힘들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아, 야, 입대를 앞두고 있구나. 이제 이거 가야 되는구나. 이때 이제 겨울에 요 귀 같은 거 이렇게 탁 치는 장난 많이 했거든요. 아, 막 탁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귀가. 한 번씩 다들 했나요 학교 다닐 때 혹시 뭐? 아, 저희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현장에서. 안 했어요. 아, 현장에서 안 했으니까. 하도 많이 맞고 때리기 때문에. 아, 그런 시네. 그 쉬는 시간 때 또 네. 때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거 찍을 때 군대를 혹시나 가게 되는 건 아닌가 주위에서 좀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연락이 오긴 했어요 친구들이. 아, 혹시 너 군대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연락하지 마라. 네. 영화 내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 지금은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예. 네, 영화에서 우리 그 아, 또 문자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8197님 박진영 씨, 아, 유미의 세포들을 잘 봤어요. 특히 아, 키스신 너무 잘하셔서 무한 반복 봤네요. 설렘설렘했어요. 어쩜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참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 설렘설렘했대. 네. 다정한 그 역할에서 바로 또 이렇게 무자비한 역할을 또 이렇게 맡아서 근데 머리 되게 길었는데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 끝나자마자 이번 영화를 또 찍은 거예요? 네 맞아요. 12월에 끝이 났고요. 예. 저희 영화가 올해 1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1월 중순쯤 들어와서 2-3주 텀 두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1부를 마쳤습니다. 아, 여러분들 질문하고 목격담들 영화 얘기를 또 2부에서 계속 토크 엔진 달고 있었는데 일 끝났네 벌써. 그러니까요. 아, 2부에서 쭉쭉 해보죠 뭐. 예, 허동환 씨는 계속 여기도 앉아 계실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안 가십니다. 넌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Show. 자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의 박진영, 김동희, 허동원 배우와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박수가 끊이질 않네요. 네, 박수가 끊이질 않아요.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예고편을 이제 슬쩍 봤는데 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눈빛이 장난 아니네요 다들 진짜로. 시원하게 복수는 하는 거죠? 아이 그거는 좀 예. 그 정도는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예. 아 복수곡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아 좋아요. 아내욕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게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테이큰. 아 테이큰부터. 블럭 이거부터. 아우 너무 좋은 영화. I'll kill you. 아 뭐 있잖아요 그. 예. 이런 내용 자체가 조금 그래도 무거운 편인데 현장 분위기는 엄청 좋았다고. 그래요? 영화 찍을 때는 어떠셨어요? 예. 동환 씨가 얘기 좀 해주시면. 현장 분위기 너무 좋죠. 뭐 또 여기 있는 진영이도 너무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배우들이 또 다들 또 젊기도 하고 또 에너지도 다 있는 친구들이라서 아주 그냥 하기에 하더라고. 저만 약간 외톨이 느낌이라서 너무 앉아 계셔서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걸으셔야 돼요. 조금. 다들 친구들끼리 있는 느낌인데 저만 약간 의상도 다 똑같은 친구. 아 그렇지. 저만 이제 역할도 또, 그러니까 좀 더 그랬겠다. 저만 그냥 혼자 있었어요. 동희 씨는 어땠어요? 동희 씨. 아 뭐 형도 그렇고 뭐 건희도 이제 자원이로 나오는 저희 건희도 그렇고 다들 너무 착하고 또 저희끼리 머리 짧은 게 그게 또 남자들끼리는 좀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죠, 있죠. 하나로 묶어주는 옆을 또. 보면 네. 나고 다시 옆을 봐도 나고. 뭐 그러니까. 머리가 다 똑같아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그 무거운 내용 찍다가 커트가 잠깐 뭐 30분 쉬어 예를 들어.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좀 가만히 집중하는 배우가 있고. 아 그렇죠. 아니면 그 정말 막 장난도 치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 배우도 있잖아요. 약간 어떤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몰입되고 그럼 상관없잖아, 그죠? 어, 그 분위기 어차피 편장 분위기 좋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컷하면 서로 웃느라 좀 바빴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 또 한 친구가 되게 웃겨요. 어. 그 친구 때문에 저희가 좀 웃느라고 계속 참았죠. 아, 그렇구나. 네. 그 영화는 잘 나왔습니다. 네. 어. 궁금하다. 어떤 역할이 어떤 친구인지. 네. 너무 궁금. 진짜 무섭게 생긴 친구 한 명 있어요. 어, 근데 실제 안 무섭구나. 너무 제일 웃겨요. 제일 웃겨. 네. 아, 역할은 너무 무섭고. 네,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싶어요. 아, 그 배우 이름은 뭐예요? 그 배우. 황인성이라고. 황인성 배우님. 황인성 배우를 보는 맛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황인성 배우님. 정말 제일 웃겼는데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 네. 무서운 역할. 어, 저 배우가 웃겼대. 이러고. 어, 그리고 찾아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갓세븐 멤버들은 시사회 다 못 와갖고 오히려 BTS의 슈가 씨가 왔어요? 어, 진짜요? 네, 좀 시간이 돼서 되게 감사하게 와줬고. 와. 멤버들은 다 이렇게 해외 투어를 돌거나 아,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못 왔더라고요. 안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좀 서운했는지 멤버들에게 이제 티켓 인증을 요구했다 뭐 이런. 아, 뭐 그 정도는 해주겠죠. 아, 네. 아니, 그럼요. 아니, 그 의리가 있는. 아, 해줘야지. 네. 그럼. 예. 네. 목격담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아, 목격담 오케이. 자, 2162님. 아, 전에 프린세스 아야 시사회에서 진영 배우님 봤어요. 뒷좌석이라 사실 진영님 이목구비는 잘 안 보였는데 얼굴은 짱 작고 귀가 짱 커서 놀랐어요. 예, 네, 귀가 커. 귀가 커요? 유비귀에요, 유비귀. 어, 아, 귀가 이쁜데 막 짱 네. 크고 이런 거 아닌데. 복귀야, 복귀. 복귀네요. 네. 네. 어머니 닮아가지고 어. 귀가 좀 큽니다. 귀가 이뻐. 귀미남이구만. 네. 어. 다 들어요. 어. 귀가 좀 좋아요.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네. 진영 씨가 배우로 나오니까 참 좋은 게 갓세븐으로 네. 같이 이렇게 완전체 나오면요 네. 별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요? 다른 멤버들이 워낙에 다다다다 많이 떠들기 때문에 예 배우로 나오니까 목소리도 많이 듣고 좋네요. 원래 목소리 커요 저도. 어어.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끼지 못하는 거죠. 어허, 쭉쭉 올라옵니다 또 목격담이. 자, 4620님 이거는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동원 씨께서 한번 직접 읽어주시면 어때요? 이 목격담. 4620님 목자. 4620. 김동희 배우님 팬입니다. 학원 수학 강사로 올해 1회서인지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재밌게 봤어요. 동희 배우님은 학창 시절에 수학을 잘 하셨나요? 아, 궁금하다 이거. 근혜의 공식 시원하게 한번 읊어줄 수 있나요? 아, 근혜의 공식 읊어줄 수 있느냐? 일단 수학을 잘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하. 아, 이거는 저희 수학자 제작 발표회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수포자예요. 한 분도 빠지지. 아, 다 어, 반전이네요. 네, 네, 수포자들이 만든 수학 영화입니다. 네. 네. 어. 그거 근혜 공식 사실 잘 모르고요. 어, 그럼. 네. 피타고라스 아, 정리 한번. 아, 모릅니다. 아, 한 근에 600g 정도 말고 돼요. 그렇죠. 이게 근혜 공식이죠. 한 근에 600g. 어. 한 근에 600g. 이번에 어, 아, 점이 킬로. 예, 네, 점이 킬로. 지금 얼마 하지 18,000원 그런 것이 진정한 근혜 공식이. 이게 근혜 공식이에요. 네. 아, 나 근혜 그렇죠. 공식 나도 잘 모르지만. 도움 안 되더만 이렇게 사는데 음식점에서 네. 소고기 한 근 안 주잖아. 1인분 얼마예요? 어, 그럼요. 1인 150g? 아, 200g? 100g에서 180g 뭐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소고기는 좀 조금 주고 예. 돼지고기는 한 150, 180g 이렇게 달고 예. 하는데 한 근이 600g인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게 근의 공식이에요. 한 근이 600g이다. 자, 정리해드렸고. 야, 야 근데 동희 씨가 학창 시절에 네. 댄서가 꿈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아, 이게 제가 학교 고등학교를 네. 인문계 고등학교 다녔는데 네네.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춤 동아리를 춤 동아리 네. 아, 그럼 뭐 그럼 아이돌의 꿈도 갖고 있었겠다. 아, 아주 잠깐. 어, 아, 진짜. 네, 그때 춤을 열심히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재밌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 내가 업으로 삼을 것까지는 아니구나 해서 그만뒀죠. 아니 이 동아리가 정말 그 유서 깊은 동아리인 게 동아리 선배가 선배 중에 홀리뱅의 제인 씨. 라치카의 H1이 있었다. 맞습니까? 아 진짜요? 네 바로 위에. 어 대단하네. 남녀공항이었나 보고. 네. 네, 남녀공항인데 친했죠. 지금도 연락하고. 오, 오 진짜? 네. 수업할 때 난리 났었겠다. 어 그럼요. 어. 이제 그때 빛을 본 것 같아서 좀 많이 좋았죠. 원래 다들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다가. 다들 그렇게 기뻐했었어요. 아, 네, 수업화 잘 되고 너무 잘 되죠. 근데 웬만하면 안 보는데 요 정도 실력은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 왜냐면 네. 아니, 크리스마스 캐롤의 네. 영화 대박을 위하여 네. 한 번씩 와서 춤추고 하시면 영화 대박이 나더라고. 저 무대가 아무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아닌데 아이고. 요 정도 동아리 예, 아니, 저, 동아리였으면 아니, 특별히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오케이 눈 딱 감고 한번 드릴게요. 예. 노래 뭐 어떤 스타일로 틀어드려요? 어떻게? 예, 네, 이거 뭐 아무나 못 쓰는 무대입니다. 예. 아,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네.
어떤 풍으로? 예. 이, 그 니오의 노바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니오의 네. 노바디. 네. 어, 원더걸스가 아니고요. 네. 원더걸스의 노바디 아니고. 노바디 나 좋아하지. 멋쭈 짝짝. 짝 아니고요. 네, 열심히 네네.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몸을 좀 풀어야 되나요? 괜찮아요? 아, 뭐 짧게 할 거라서 뭐 30초도 안 할 거라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20초 볼 생각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많은 기회를 달라고.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30초 오케이 오케이. 아 20초 20초 20초.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25초 이상으로 할게요 그러면. 네. 야 근데 배우를 어떻게 하겠... 아 나온다, 이따 음악이 나온다 음악이 나온다. 헤이. 자 갑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예. 동희 하하.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음악 좀 키워주시고요. 음악 쭉 키워. 자 배우 김동희의 볼륨 좀 많이 키워달라고 요청이 있었네요. 아. 10초만 기다릴게요. 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자기가 추는 부분이 있어요. 와. 와. 야. 아, 좀 더 해줘. 아, 좀 더 해줘. 아, 좀 더 해줘. 더 해줘. 자, 크리스마스 캐롤의 대박을 위하여. 오야. 오. 야. 와하하. 야, 자, 현직 대단하네. 현직 아이돌의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우리 지정 씨. 현직 아이돌의 심사평. 네, 예. 어 너무 좋아요. 어, 네. 되게 충격 먹었어요 지금. 어, 진짜? 너무 잘 춰가지고. 처음 봤어요 춤추는 거? 네,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항상 네. 그 대기실에서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거 하는 건 봤는데 보면서 네. 어 동이 꽤 출 것 같은데 했는데 야 너무 잘한다 야. 캐스팅합니까? 캐스팅해요 진영 씨는? 이 정도 실력이면 뭐 아, 해볼래? 크루로 캐스팅? 어. 오, 야 춤이 그냥 선수 춤이네요 바로. 어, 그냥 제대로 즐기는 어. 춤이에요. 야. 야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면 영화가 잘 되더라고요 보면. 아, 무조건 잘 돼요. 예,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지금 춤추는 게 많이 떠돌아댕길 거예요 일단. 예. 떠돌아다니면 또 댓글을 우리 동원 씨가. 예. 동원 씨가 아마, 댓글 달아주시고. 아마 오늘을 계기로 예. 어디를 가든지 춤을 춰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계속 고통 받을 거예요 계속. 아유. 허동원 씨도 춤을 좀 추시죠. 아예 전혀. 네? 전혀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예. 저희가 이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그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8298님이 허동원님 지금 어떤 춤 출지 준비 중이시죠. 아예 한번 영화를 위해서 한번 가시죠. 크리스마스 캐롤. 예. 흥행을 위해서. 와우. 허동원님이. 예, 예. 갑니다. 천만 영화 갑니다. 자. 예, 예, 아무렇게나 그냥 흔들어 주세요. 댓글 춤. 댓글 춤이다. 댓글 춤. 댓글 춤. 좋아요. 댓글 춤. 야. 아, 이거 유행할 어, 괜찮은데? 어, 댓글 춤 유행할 것 같아요. 어, 괜찮은데? 아니, 지금 야, 저는 이게 댓글 춤이 이거 될 것 같아. 어. 아니 최근에 가장 유행한 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 이거 이게 어 그렇지 어 이거 뛰어넘는 어 스타일 어, 비슷하네. 허동원 씨의 댓글춤. 댓글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문자 예. 폭주된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아 잠깐만 기회를 또 드려야 되나? 이 희정 씨가 김희정 씨가 진영이도 좀 시켜줘요 이렇게. 아 어 4693님이 진영 오빠 춤추는 것도 좀 보고 싶어요. 뉴진스의 하이퍼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디서 왜 해달라고 했어? 와, 아, 해볼게요. 어, 바로 갑니다. 자, 해볼게요. 자,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기회를 저희가 또 골고루 드리는 거예요. 예, 어, 바로 간다. 오. 와, 역시 현직 아이돌 여기 있어 보입니다. 예. 야. 자. 와. 와하하하 야 역시 야 댓글 좀 줘요 댓글 좀 어 댓글 좀 댓글 좀 댓글 좀 어 댓글 좀 와하 역시 역시 현직 아이돌은 달라요. 야, 뭐 안 되는 게 없네요. 댓글 춤을 바로 저희가 공용해서 하는데 야, 스티커에 들어가니까 너무 멋진 춤이 탄생하네. 멋있다. 잘 되겠다 이 영화. 어. 매력적인 매력적으로 들어야지.
대단하네. 아유, 동원 씨가 예. 동원 오빠 보라 하신 데서 왔습니다. 허동원 파이팅이에요. 동원 오빠 연극 무대도 곧 찾아옵니다. 연극 독 꼭 보라 주세요 하셨네요. 이거는 언제 또 시작하는? 아 저희 제가 공연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렇게 네. 와서 응원도 주고. 김보영 씨 아시는 팬이에요? 네네. 아 그래요? 예. 너무 고마운 동생이죠, 네. 감사합니다. 선물 줘야죠. 아, 선물 많아요. 김보영 씨께 선물을 직접 쏴주시죠. 하나 예, 뽑으시면 하나 돼요. 예. 골라. 자, 직접 발표해 주세요. 뭔가요? 드릴 선물. 왁싱이요. 왁싱.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네네네. 왁싱 상품권. 예. 평생 기억이 남죠. 아. 자, 좋아하는 오빠가 털을 뽑아준 거죠. 제가 뽑아주는 건가요? 네. 아니요, 직접은 아니고.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신생아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상품이었어요. 예. 자 우리 김동희 씨가 이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20년도에 경주 불국사 갔다가 허동원님 뵌 적 있어요. 불국사에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오셨던 것 같은데 제 옆자리에 주차하셨더라고요. 아 주차 인연이네요. 네, 인사를 하고 싶어서 쳐다봤다가 아 하고 돌리면서 눈만 몇 번 마주쳤는데 제 생각엔 허동원님도 인사를 해주려고 저를 쳐다봤는데 서로 눈치 아 막 그럴 때 있어 맞아. 눈치 게임만 하다가 각자 차에 타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너무 인사하고 싶었다고 이제 와서 밝힙니다. 아 20년도 2년 전인데 혹시 기억나요? 네 이게 되게 좀 뜻깊은 여행이어가지고 부모님과 네. 함께한 여행. 네 제가 지금은 좀 보편화됐죠. 이게 코로나가 네네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예 연인 처음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숙하니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잘 몰랐잖아요. 이게 일주일이면 되고 조금 쉬면 된다는. 그때는 몰랐죠. 그때 너무 무서워하는 시기여서 초창기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제 옆에 와서 안전하다는 걸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보신 거예요. 네, 저 옆에서 이렇게 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약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더 눈치가 보여. 예, 그래서 했었는데 예, 기억 날 듯도 하네요. 예, 주차 예. 네, 아무튼 너무 감사했는데 다음부터 또 만나게 되면 네 무조건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선물을 뽑아주세요. 하나 줘야죠. 아 진짜요. 자 그때 아. 못했던 인사를 시원하게 선물 주면서 주차 인연이 있는 분께 자 왁싱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고은님께 드릴 선물은요. 떡볶이 세트. 떡볶이입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떡볶이. 예, 확실히 떡볶이고요. 진영 씨가 마지막에 춘 하이보이 때문에 지금 게시판이 너무 뜨겁습니다. 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박선영 씨 얼굴은 교회 오빠인데 몸짓은 섹시해요. 섹시해요. 이렇게. 섹시하지만 영화에서는 아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락영아 씨가 아 절에서 다른 분들 춤출 때 여유 있게 웃고 있었구나. 안 시켰으면 서운할 뻔했어. 어차피 끝판왕은 났는데 재밌게 놀고 있구나 이렇게. 네. 와. 네, 보미 씨, 김보미 씨도 혼자 연습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하셨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그 걸그룹의 노래도 이렇게 보면 춤 좋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익히는 거예요? 연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전 그 또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네. 그냥 요즘 친구들의 춤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다시 이렇게 좀 시동을 걸기 위해서 요즘 유행했던 춤들을 조금씩 그냥 연습은 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요즘 게 또 다르다 보니까 따라가야죠. 응용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한 건 맞아요. 따로 연습을 따로 했고 네네, 맞아요. 여기서 그럼 언제 처음 거예요? 네 처음 쳐봤어요. 진짜? 야 난 어디서 쳐가지고 부탁을 한 줄 알았어요 누가. 지금 화장실 거울에서만 보고. 연습해보다가 아 진짜로? 아, 죄송하네요 뉴진스 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근데 아까 그 팬분은 어떻게 하셨지? 하이보이 한번 시켜보세요 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 유행해서 시킨 거 아닐까요? 아 진짜? 아~ 진짜 처음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해가지고 와 네. 아, 이게 프로네.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야. 대단하네요. 새로 음원이 갓세븐으로 아니면 진영 씨 솔로로? 솔로로 준비 중입니다. 야, 솔로. 그러면 뒤에 그 우리 댄서로 우리 동희 씨가 같이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 듀오로 하려고요. 아 듀오? 네. 어 듀오로. 듀오까지 올라갔고요. 형 춤추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아 왜 너무 잘 추셨어요, 동희 씨도. 이렇게 묶었으면 동원 씨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네. 솔로. 댓글 춤. 아, 댓글 춤. 아, 하나 만드셨잖아. 예, 댓글 춤. 아, 진영이 앨범 나오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다는 얘기를 가사에 좀 넣어서 네. 그때 딱 그 춤을 이렇게. 네.
진영 씨가 아니면 초특령인가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너무 좋아한다고 지금 딸이 이이공부님 네. 울딸이 진영 배우님 너무 좋아해요. 나이 걸려 못 본다고 대신 다녀오래요. 더빙한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아야도 같이 보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녀분들이 계속 지금 초특령이에요. 2223님이 진영 씨랑 결혼하고 싶다던 7살 저희 딸 유주 기억하시나요? 유주가 그 뒤로 진영 씨에게 더 빠져버렸어요. 진영 씨 영화까지 보러 가자는 거 말리느라 힘드네요. 제가 아이 목까지 많이 볼게요. 응원해요. 대박 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선물 주세요. 진영 씨 선물 하나. 네. 예, 예, 두 분. 두 개 뽑으면 돼요? 네, 두 개 네. 뽑으면 하나씩. 됩니다. 자, 이 공군님께 드릴 선물은요. 우리 진영 씨가 줍니다. 뭐죠? 뭔가요? 치킨. 치킨. 아, 치킨. 너무 좋죠. 아, 좋다. 나이스 치킨. 자, 다음 선물 1223님께 드릴 선물은요. 7살 딸 화장품. 화장품. 야, 이거는 엄마가 갖겠네요. 야, 딱딱. 예, 엄마가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와중에 네. 이한나 씨가 요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허동원 배우님 피부 비결이 뭐예요? 아. TV에서 볼 때마다 정말 도자기 같아 부러워요. 피부 톤도 너무 좋고. 네. 예. 제가 이게 범죄도시 때는 태닝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평상시 때는 제가 피부가 좀 하얀 편이라서 그러네 그러시네요. 네, 이렇게 있는 편이고 관리를 따로 어떻게 좀 하십니까? 관리를 따로 뭐 하는 건 없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뵌다고 메이크업도 한번 하고 이렇게 온 거라서 네 그런 거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저희 와이프 될 사람이 이렇게 좀 팩도 해주고 예 진짜 사랑의 힘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힘 예 이렇게 나온 김에 생방송에 컬투쇼 나오셨으니까 예.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고백 한번 하시죠. 음성 편지. 제가 아직 프로포즈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예. 좋은 기회예요. 아니 프로포즈는 다음에 할게요. 예예 예. 예, 예. 프로포즈는 예, 예 그러시고요. 그건 뭐 두 분이 오붓하게 네, 하시면 네, 돼요. 네네네. 네. 아무튼 뭐 늘 저한테 힘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날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봐요. 좀 이따 보기로 한 모양이에요. 좀 이따 봐요. 나도 좀 이따 봐요, 여보. 좀 이따 봐요. 좀 이따 봐. 좀 늦어. 좀 이따 봐. 난 안 늦어. 예. 꼭 살라고 꼭. 자, 8298님. 근데요, 진영 씨, 송중기 씨한테는 왜 그랬어요? 아,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배신 반전 소름이었어요. 야, 거기 특별 출연은 하셨죠? 네, 일부에 특별 출연은 잠깐 했습니다. 워낙에 또 친분이 있는 분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작진이 오피셜하게 그냥 감독님, 그러니까 인연이 아무도 없었는데 감독님이 네.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좀 부탁을 해주셔서 저도 기꺼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핫하잖아요 요즘 이 드라마. 네,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재밌어요. 나 몰아서 보려고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나도 꾹꾹 참고 있는데 아니, 끊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 네, 이미 늦은 거 이렇게. 일주일 못 기다리고 막 이러고 영화는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그렇지. 오케이. 잘 치고 들어왔어. 딸아 생일인데 미안하다. 아빠 혼자 보고 올게. 넌 못 들어간대. 나랑 같이 가면 되겠다. 응? 아 나는 와이프랑 갈 거야. 나도 와이프랑 가야 되겠다. 자 일단은 광고 네?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제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어쩜 이렇게 빨라 진짜. 7750님 동원님 매번 악역하시는 것만 봐서 이미지가 무서워 보였는데 상당히 수줍음도 많으시고 착해 보이십니다. 네. 이 반전 매력 문자 엄청 많이 오고 있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남자였구나 이러면서. 동원 씨만의 그 네. 댓글춤은 짤로 네. 엄청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릴스 같은 거 만들면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영화 홍보 좀 더 해주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영 씨부터. 네. 네, 저희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틀 뒤에 개봉을 합니다. 12월 7일이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되게 재밌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이쁘게 봐주시고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동희 씨도 네. 아, 네. 저희 영화 형이 말했던 것처럼 다들 고생해서 만들었고 배우들의 연기가 이제 저 빼고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뛰어나니까요. 그 연기를 보러 오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7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 동희 씨가 빼달라고 했는데 동희 씨 연기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할 거니까요. 꼭
꼭 개봉하면 꼭 극장에 가셔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실 거죠? 아 그럼요. 댓글 무조건 납니다. 네. 자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 모레 개봉합니다. 저희는 3, 4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